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뭐 법적으로는 몇 가지 절차가 있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CCTV를 보자고 했을 때 보여주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데리고 오면은 얼마든지 강제로 CCTV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한테 CCTV를 법적으로는 안 보여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안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바로 영장이 발부돼서 강제로 CCTV를 압수해 가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결론적으로 CCTV를 안 보여줄 수는 없어요. 원장님은 보여주는 쪽이 낫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민서가 서준이를 문다라고 자꾸 서준이네 부모님이 민서가 서준이를 무는 장면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CCTV를 보여달라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동학대 케이스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민서 부모님 동의도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서준이가 지금 피해 아동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서가 어린이집에 있는 민서가 가해 아동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책임이 있다면은 어린이집이나 혹은 민서 부모님이 서준이네 부모님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민서가 폭행 혐의를 입고 있는 피의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서랑 서준이 사이에서 물고 물리는 장면을 무조건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민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민서 부모님이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면은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서준이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장님이 임의로 처리하지 마시고 관계 행정청에 문의를 해서 처리하는 쪽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행정청 어디겠어요? 시청, 구청, 군청 등에 문의를 해야 될 것이고 부모님들끼리 분쟁이 격화돼가지고 사건이 심각해질 것 같다 하면은 더 이상 공적기관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린이집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절대로 CCTV 영상 훼손하면 안 돼요.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수사나 재판 중에 구속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끼리 분쟁이 있다고 해서 한 아이 부모님이 CCTV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른 부모님 동의 없이 함부로 보여주면은 안 된다. 이때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집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